광주 광산구청이 아이들에게 생태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며 만든 생태 놀이터가 1년도 안돼 시설이 엉망이 됐습니다.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놀이터 바로 옆으로 대형 공사가 시작되면서 폐허로 변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원당산 생태 놀이터입니다.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는 흙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맞은편 시설은 잡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벤치도 잡초에 묻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산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아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난해 12월 아이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준다며 5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때도 없어. 엄포개하고 그런 작물만 키워놓고 옛날에는 그 원래 원점으로 있을 때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생태 놀이터라는 말이 무색하게 옆쪽으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1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생태 놀이터 옆이 대형 공사판으로 변하면서 어린이들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기가 좀 그렇고. 광산구는 처음부터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행정 편의를 이유로 놀이터 조성을 강행했습니다. 그때까지 예산을 안 쓰면 예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먼저 지을 수밖에 없어서. 취재가 시작되자 광산구는 부랴부랴 환경 정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엉터리 행정 탓에 혈세를 들여 만든 생태 놀이터는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